이번엔 레디 B예요. 레디 B. 왜 레디 B라고 했을까요? 이름을? 존 레논을 넣어놓은 건가요? 존 레논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자, 이 레디 B도 이 웨얼 좀 전에 봤던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웨얼과 비슷한 겁니다. 보실까요? 지금 실린드라고 하는 것은 원통입니다. 원통의 표면적을 구하는 걸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원통의 표면적을 구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해스켈로 표현했습니다. 보면 이제 리얼 플로트 A 데이터 타입 2로 하고 그리고 A를 받고 또 A를 받아서 A를 받는 겁니다. 두 개를 받아서 하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R과 H를 받아서 리턴되는 값이 요거예요. 이렇게. 그죠? 사이드 에리어 플러스 2 곱하기 탑 에리어입니다. 그죠? 측면의 면적 더하기 윗면과 아랫면 원이잖아요. 윗면과 아랫면은 원이죠. 두 개의 원이죠. 그리고 측면의 면적은 사각형이죠. 그죠? 리턴하면 됩니다. 근데 사이드 에리어가 뭐냐는 거죠. 사이드 에리어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H. 그죠? 이 파이 r h죠. 이 파이 r h고 탑 에리어는 파이 r 스퀘어죠. 파이 r 스퀘어. 그래서 사이드 에리어는 여기 들어가고 탑 에리어는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let in 예. 여기 쓰여있는 이 바로 let이 바로 그 let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let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코프예요. 사이드 에리어라고 하는 요 변수가 효력을 가지는 변수라고 말하기 참 애매합니다만 달리 적당한 말이 한국말로 표현할 게 애매하네요. 어쨌거나 이 사이드 에리어라고 하는 용어 속에 담기는 값, 그죠? 그 값이 통하는 영역이 인이라고 하는 여기 영역 안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데서 사이드 에리어를 적으면 에리가 떠요. 반드시 이 사이드 에리어는 여기 인에 있는 인 내부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스코프가 그렇단 말이죠. 스코프입니다. 거기서 let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let 몇 번 썼었잖아요. 그 let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let에서 쓰이는 inside area나 top area나 이 용어의 효력은 in block, 이 블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단 말입니다. 이 블럭을 벗어나게 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f 문장인데 if 문장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f then else, if then else, 항상 then else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if 문장은 상당히 여러 군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상당히 편리하죠. 이렇게도 적을 수 있습니다. if 문장하고 let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let 문장 역시도 let a equal 9 in a plus 1. a plus 1이라고 하는 이 식에서 a는 9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a의 효력은 이 in 범위 내에서만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만 A의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게 9가 되는 거죠.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A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알아보면 됩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면은 자 42가 딱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A가 뭐냐? A 보자 이러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벗어나버렸잖아요. 벌써. 그렇죠? 이 블럭을 벗어났죠. 그러니까 A를 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딱히 복잡할 건 없어요. let a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미콜론을 적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적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a b c 그라 b c in a plus b plus c에서 요 우리 좀 전에 봤던 거죠. 그죠? 요 녀석을 여기에다 할당하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퀄의 의미는 뒤에 있는 요소의 값을 여기 각각의 1은 A, 2는 B, 3은 C, 패턴 매칭이죠. 그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가로를 둘러싸 놓게 되면 전체가 깔끔하게 표시가 되죠. 그죠? 또 써야 돼요. 가로를 안 해놓으면 에러가 뜹니다. BMI 캘큘레이션을 좀 전에 봤던 방식으로 또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똑같습니다. 해서 똑같고 여기다 그냥 이 뭐예요? 리스트 익스프레션 내에다가 let 문장을 그대로 쓸 수가 있죠. let bmi equal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여기 뭐 in을 따로 쓰지 않더라도 의미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적어주고 또 BMI가 반드시 25보다 커야 된다 라고 이렇게 프레디킷을 둘을 다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둘을 적을 수도 있고 셋을 적을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만큼만 다 적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랩 문장은 if 문장처럼 어디서나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정말 where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where은 뭐 if 여기 list expression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let은 어디서나 이렇게 들어와서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범용성이 뛰어납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XYZ입니다. XYZ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지금 이제 let 의미가 이제 넣어져. 이 let이 자기 혼자 떨어져서 쓰이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제 in을 따로 지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in part가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GHC라고 하는 이 Haskell interpreter가 그냥 넓은 어느 하나의 영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세스 혹은 프로시저를 할당해서 거기서 이것이 계속 쓰이도록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et 다음에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바로 주트 해서 지정하면 바로 값이 나오죠. 그죠? 볼까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했죠? 그런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하니까 바로 나오겠죠.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요걸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let에서 put를 지정했습니다. 그죠? 다음에 여기는 in도 들어가 있네요. input 342 되어 있습니다. 그죠? 342 put 342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 문장을 두 개를 합쳐 놓은 것이 요 문장입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죠? 그래서 put 하면은 바로 저 요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put 보면은 put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error 떠요. 왜 error 떠나요? 바로 요 in 문장을 지금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벗어났으니까 put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jut 있잖아요. jut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jut에다가 다시 1, 2, 3을 줍니다. 그대로 동작하고 있죠.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 let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여기 let에 쓰이는 이 용어, 그죠? 이 용어의 범주, put의 범주는 여기 in 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실행을 하면은 결과가 딱 나오죠. 그런데 한번 또 put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났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GHC라고 하는 Haskell Interpreter가 훨씬 더 넓은 것을 범주로 잡아놔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우리가 화면을 이걸 닫을 때까지 껐다가 다시 켤 때까지 이 녀석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부트의 이 범주, 이 부트라고 하는 용어가 효력을 발생하는 범주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렛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ES6 버전부터 렛이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그 자바스크립트의 렛이라고 하는 용어가 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해스켈의 이 부분에서 바로 그러한 알고리즘이 이전 자바스크립트에는 없었더랬어요. 없었다가 새로 추가된 기능이죠. 예전에 자바스크립트는 다 바, VAR을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렛도 쓰고 콘스트도 쓴단 말이에요. 그 렛과 콘스트가 다 바스칼 같은 이런 해스컬 같은 이런 용어들의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차용해 간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렛이 어디서 왔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실행되는 것도 왜 실행될 수가 있는지도 이해하셔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